건설기계 설비기사 자격증. 오늘 이거 설명 좀 드리려고 하고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보다 이제 텍스트글로 좀더 먼저 빠르게 보시려는 분들은 하단에 그 제가 카페글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네, 카페글 통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영상 해당 이제 관련된 질문 답변 한번 지금 설명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전공자도 이 건설기계 설비기사 시험을 볼수 있는지, 그리고 함께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 추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건설기계 설비기사의 앞으로의 전망 부분, 구인구직 및 연봉 정보, 그 다음에 가산점 및 우대사항 정보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영상으로 드리면은, 자, 1번부터 5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단 카페글 링크를 통해서 텍스트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해당 정보를 한번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 이제 메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분이 건설기계 설비기사 응시 자격 조건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건설기계 설비기사 같은 경우는 뭐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계 분야의 뭐 기술 지식이나 기계들의 특성, 설계, 가공 방식에 관한 지식을 활용해서 이 건설 플랜트의 기계 설비를 설계, 제작, 시공 감리 등 업무와 기능 인력에 대한 기술 지도와 감독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주로 건설업체, 감리 전문업체, 건설 기계 제작 및 정비업체 등으로 진출하고 일부는 엔지니어링 업체, 기술사 사무소 등으로도 진출하기도 하고요. 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조작, 조립업체의 기계, 건설기계 제작 및 조립기술자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감리 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도 고용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설비기사를 따기 위해서 보통 응시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뭐 플래너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플래너분들 통해서 확인을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날수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이 큐넷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큐넷 1644-8000번으로 직접적으로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 그 다음에 큐넷 홈페이지에 자가진단 코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 두 가지 모두 다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보셨는데도 만약에 응시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학점 은행 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1대1 전문 교육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기사 응시자격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학력이 고졸자인지 아니면 뭐 2년제, 3년제 대학을 졸업했는지 4년제 졸업을 했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수 있는데, 이 고졸자분이나 2년제, 3년제 졸업자분 같은 경우는 학점 연계로 진행 시106학점을 취득을 해주셔야 되었고, 이걸 순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면은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등록금도 좀 절감이 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4년제를 졸업했는데 이제 비전공자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타전공 확인 48학점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자격증을 더불어서 좀 기간 단축 및 등록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 최종 학력별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협찬 부분입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90개 이상의 자격증 교육 컨텐츠 저희가 지금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링크 부분 참고하셔서 한번 수업도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